오늘은 수선화의 선인 무한선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선도의 봄은 수선화로 시작해서 열왕물결 금영화로 이어져 말 그대로 사계절 꽃피는 섬이 돼가고 있다고 하네요. 선도는 2020년엔 가고 싶은 섬에 선정돼가지고요 주택, 창고 등 모든 시설물에 노란색을 입혀 매년 봄섬 전체가 노랑물결 넘쳐나는 컬러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유닛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등산로 입구를 향해 가거든요. 좌측으로. 선도는요, 섬 전체 모양이 매미를 닮았다 하여 매미섬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아카시아가 아직도 지금 이제 피고 있네요. 선도 2일이 네, 마을 좀 지나서요. 마늘도 전부 다 뽑아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덕산 차입을 찾았습니다. 선도 등산로 안내판인데요. 선도는 매미를 닮았다고 매미 선자를 써서 선도라고 한답니다. 수선화 섬이라 불리기도 한 선도는 1980년경 귀향한 수선화 할머니인 현복순씨가 갖고 온 수선화 덕분에 신안 천사섬 수선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이야, 초입부터서 아주 싱그러움이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아, 이곳 산행은요 정말 여유있게 스노우 최대한 천천히 좀 걷고 가야 되겠습니다. 멀리 보는 마을인데요 전부 다 아주 노란색의 지붕을 지금 얹고 있습니다. 선도는요 3-4월이면 수선화 섬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수선화 97종이 꽃피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랑살랑 거리는 모습은 실로 아름다운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산행하신 분들도 여유도 있어 보이고요. 아, 조망바위에 도착을 또 한 것 같습니다. 아,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대덕산 같습니다. 오늘은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고요 조망 또한 아주 끝내주는 날씨입니다. 아주. 이곳 산은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이 되지만 어렵지 않은 아주 가볍게 잡아 걸을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 너머의 조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덕산 갈림길에 왔거든요. 여기서 120m 정도 올라가면 대덕산이고요. 우측으로 가면 범덕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로프를 잡고 올라갈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덕산 정상. 아, 대덕산 정상에서 다시 범덕산을 가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됩니다. 120m 정도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완전히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건? 하하, 능선길 아주 끝내줍니다. 야, 이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들도 가야죠. 팔각정하고요. 범벅산이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르락내리락하긴 하네요. 이 코스가. 아, 또 신선으로 할 수 있는 노란 정자가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릉이 나타나는 거 봅니다. 로프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 멀리 지금 옥녀봉이에요. 어우, 염소들이 지금 나들이러 왔습니다. 범벅산 정상까지는 거대한 달리 암릉 같습니다. 옥녀봉 정상에 오니까요, 부처성 자생지역으로 등산객들이 무단 채취 및 해전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안 되겠죠, 진짜. 야, 여기서 바라본 범벅산 멋집니다. 뒤들어온 팔각정인데요, 그림 같네요 진짜. 아니요, 부처성 군락지입니다. 그만큼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공기도 좋다는 뜻이죠. 야, 이거 완전 부처성 군락지입니다. 완전 이곳은. 마르지 않는 샘이랍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지 않아 그 신령함을 믿어 선조들은 가뭄 때 기우제를 지내며 풍렬 기원했던 장소라네요. 범벅산 정상이 보입니다. 아, 반가워요, 반가워. 진짜 천원의 행복입니다, 진짜. 자, 이제 범벅산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이거 범벅산까지 갔다가 또 다시 좀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럼 범벅산은 꼭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 조망도 좋고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 좌측에는 밀밭이고요, 우측에는 보리밭이랍니다. 예, 다 익었습니다, 이제. 마늘 수확도 하고 계시네요. 수선화가 지는 5월 이후엔 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줄어든가 달리 올해는 수선화가 머물던 자리에 오랜 금영화가 화사하게 피어나 수선화가 머물던 자리를 대신하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